내가 스위스, 뭐 이탈리아 지금 한 20일 넘게 먹어본 피자 중에 제일 맛있어. 한입 먹어주세요. 이건 그냥 빵이에요. 마지막 빵. 이 빵조차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스위스, 이탈리아 모든 빵 중에 제일 맛있어. 안녕하세요. 직접 발로 뛰어 경험한 것만 설명하는 발로 뛰어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 명소 완전 정리 영상 3편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 포폴로 광장, 진실의 입, 그리고 제가 다녀온 숙소 정보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링크된 판테온 부근을 다룬 완전 정리 2편을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앞에 두 편이나 있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정리할 로마 명소들의 위치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전편에서 본 내용이지만 여행 전 예습 한 번 더 한다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글에서 검색한 로마 명소에다가 몇몇 빠진 부분을 제가 추가한 리스트입니다. 지난 2편부터 해오던 얘기를 잠깐 복습하자면 로마 시내 여행 일정의 기준은 베네치아 광장으로 잡습니다. 베네치아 광장을 중심으로 위, 아래, 바티칸 이렇게 각 1일 총 3일을 잡으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한 3일은 하루하루가 꽉 찬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명소들은 낮에도 한번, 저녁에도 한번 또는 돌아다니면서 두어 번 이상 들를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도 있는 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곳의 위치를 구글어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3편은 2일차 일정에서 아직 소개 못한 나머지 장소들과 진실의 입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추천했던 3일 일정대로 나눠서 본다면 1일차에 베네치아 광장 남쪽에 위치한 콜로세움 코스에 깜피돌리오와 진실의 입이 포함되어 있고 2일차에 베네치아 광장을 포함해서 판테온부터 스페인 광장까지 시내의 명소들이 포진해 있고 3일차에 바티칸 투어가 있어서 각 1일 영상을 만들면 총 3편으로 끝나야 하지만 설명할 게 많아서 나누다 보니 2일차 코스 일부와 1일차 코스 일부를 쪼개서 로마 명소 완전 정리 3편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로마 시내는 눈 감고도 대충 계획 세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추천한 3일 일정과 다르게 저는 실제로 6일간 여유롭게 로마 여행을 했습니다. 한 곳에 하루라도 더 머물면서 동일 명소를 두세 번 방문하는 게 제 여행 스타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제 여행 일정표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일정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여행 일정표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있으니 자유롭게 받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명소를 소개하면서 중간에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에 숙소 정보도 설명하겠습니다. 물 궁금했다고. 명소들의 소개 순서는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니 일정 세울 때는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전을 던지면 로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낭만이 있는 명소 중의 명소, 트레비 분수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네치아 광장에서는 700m,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합니다. 개인적으로 로마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곳이 콜로세움과 트레비 분수라서 여행 전 꼭 오고 싶었던 곳이고 한국에서도 종종 보이는 동전 먹는 분수의 원조가 이곳이라 생각하니 조금 신기했습니다. 물론 다 같은 마음인지라 인파는 로마 어떤 명소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거 봐. 너무 멋진 분수와 너무 많은 사람들. 뒷배경의 건물은 폴리궁전인데 1732년에 공모전에 당선된 이탈리아의 건축가 니콜라 살비가 이 폴리궁전의 벽면을 개조해 바로크 양식의 분수를 만들었고 그게 트레비 분수입니다. 이름이 폴리궁전이지 진짜 궁전이 아니고 분수에서 보이는 앞면만 트레비 분수에 맞춰서 모양을 만든 거라 옆면에서 건물을 보면 그냥 평범한 상가 건물이고 가게들입니다. 억지로 겉모양만 맞추다 보니 오른쪽 맨 위에 창문만 가짜라서 색이 조금 다릅니다. 중앙에 있는 조각상의 정체는 조금 헷갈리는데 보통은 포세이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위키에서는 포세이돈이 아니라 사실 오키아노스라고 하는데 제 여행책에는 또 포세이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는 트리톤과 해마 조각상이 하나씩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인어공주 에리얼의 아버지입니다. 포세이돈과 좌우 조각상을 포함해서 이 큰 조각을 하나의 원석을 깎아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트레비 분수에 왔으면 동전 던지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뒤로 돈 채로 오른손에 동전을 쥐고 왼쪽 어깨 너머로 던져서 분수를 보지 않은 채 분수에 던지는 겁니다. 동전 한 개를 던지면 로마에 다시 돌아오고 동전 두 개를 던지면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씩 연속 두 번 던지라는 건지 두 개를 한 번에 던지라는 건지 물어보면 애매하게 답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첫날은 한 개만 던지고 두 번째 들렀을 때는 두 개를 한 번에 던졌습니다. 동전 세 개를 던지는 행위는 이야기마다 다른데 이혼한다고도 하고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도 하고 해석이 다양합니다. 참고로 이 동전들은 나중에 수거되어서 자선사업에 쓰인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어지간한 고액 연봉자는 압사라는 수준의 동전이 모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전설이나 미신 같은 얘기는 믿지 않지만 여행에 가서만큼은 의심병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곳의 문화를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동전 10개 챙겨갔습니다. 평일이라도 낮 시간대에 인파는 정말 많기 때문에 소매치기는 늘 조심하셔야 하고 저녁에 와도 조명에 비친 멋진 분수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의 배경이 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진 스페인 광장과 스페인 계단입니다. 본인이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걷다 보면 방문하게 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쉬거나 모이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트레비 분수에서 700m, 걸어서 10분 거리로 베네치아 광장, 트레비 분수까지의 거리와 동일합니다. 다들 저처럼 궁금해하실 텐데 아니 도대체 왜 스페인 광장이 로마에 있는 거지 싶어서 찾아보니 17세기에 이곳에 스페인 대사관이 있었고 그래서 스페인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마침 이 광장에 137개의 계단이 있어 스페인 계단이라 불리게 된 허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 계단은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젤라또를 먹는 장면으로 단숨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스페인 계단에서 취식도 안 되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글에서 스페니시 스텝 시링 벤을 검색하시면 최신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은근히 앉아서 먹고 쉬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긴 해서 의아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잘못하면 경찰한테 잡혀서 벌금 물어야 하니까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앞에 있는 분수는 유명한 예술가 베르니니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난파선의 분수입니다. 과거 홍수가 났을 때 떠내려온 배를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베르니니는 바로크 시대의 예술가로 나보나 광장의 3개의 분수 중 2개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스페인 계단 맨 위에 자리한 성당은 그 이름도 간지나는 삼위일체 성당입니다. 딱히 여행객이 방문하는 곳이 아니지만 가끔 패션쇼도 열리는 나름 지역 유명 성당입니다. 스페인 광장 난파선의 분수 앞 골목으로 들어가면 로마 3대 카페라고 하는 안티코 카페 그레코가 있고 이 골목이 로마 최대의 쇼핑거리로 유명한 콘도티 거리고 명품샵들이 좌우로 쫙 깔려 있습니다. 저도 몇 개의 명품 브랜드를 구경했는데 와 매장 진짜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에 며칠 지내면서 걷다 보면 계획하지 않더라도 스페인 광장을 자주 지나게 됩니다. 특히 저처럼 무조건 아를 마셔야 하는 사람은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한 일리샵이 거의 구세주입니다. 눈에 띄는 맥도날드 매장을 찾으면 바로 건너편에 있고 2층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아 구하기 힘든 이탈리아에서 콜드브루를 팔고 심지어 캔으로도 팔아서 몇 개 쟁여서 숙소에 가져다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5월에 스타벅스 로마 1호점이 판테온과 트레비 분수 사이에 오픈해서 이젠 여기서 마시면 됩니다. 그래도 일리샵은 캔으로 파니까 저처럼 일어나자마자 아 마시는 분들은 캔으로 사놓으면 좋긴 합니다. 되게 편해요. 여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고 이 일리 크레마라는 게 약간 슬러시인 줄 알았는데 찐득찐득. 그럼 맛이 너무 달아. 기분이. 사람이 워낙 많아서 사진 찍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니 개인 인생샷은 적당히 타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스페인 계단 중간쯤에서 광장과 사람들을 그냥 바라보면서 로마를 느끼고 힐링하면 딱인 곳이었습니다. 입장 티켓은 없고 소요 시간은 오고 가며 계속 보게 되는 곳이라 조금 애매하지만 찍고 가신다면 30분이면 됩니다.
명소 정리 영상이긴 하지만 괜찮은 거점을 확보하는 것도 여행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녀온 숙소를 소개합니다. 숙소 이름은 레지덴자 벤티 세템브레이고 6박 7일에 208만원, 1박에 34만 7천원이었습니다. 구글 리뷰수가 많지는 않지만 무려 평점이 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세는 2인이 6박하는데 5만 5천원이었으니 1박에는 인당 5천원이 조금 안됩니다. 요즘 시세는 어떤가 싶어 검색해보니 인기가 많은지 아고다에서 객실이 대부분 솔드아웃입니다. 아고다에서의 종합평점이 9.9이고 후기 대부분이 10점 만점으로 후기가 올라옵니다. 일단 시설부터 보는게 맞겠죠? 이곳은 대기공간 같은 곳으로 약간의 주전부리와 여행 책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처음 체크인할 때 이곳에서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주변 맛집도 하나하나 적어주셨습니다. 방의 크기는 작은 원룸 사이즈로 넓은 편은 아니지만 시설의 청결도는 정말 최고입니다. 옷장에 외투를 넣고 옷장 밑에 캐리어 1개, 바닥에 1개 정도 펴놓으면 되는 정도입니다. 공간은 좌우로는 킹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고 높이는 그냥 적당한 사이즈. 근데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이 환풍구가 이렇게 깨끗한 건 모든 스위스, 이탈리아 지금 여행 중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에어컨하고 선풍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또 밖에 이 시야도 굉장합니다. 여태까지 늘 막혀있거나 되게 답답한 시야만 보다가 화장실 크기는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크기로 로마 숙소 어디 가든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 역시 청결도는 최고였고 욕조는 없지만 성인 남자에게도 넉넉할 정도의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변기 앞에 세면대가 있어서 살짝 걸리는 느낌인데 몸집이 작은 여성은 문제가 없었고 저는 176cm 72kg인데 자세를 틀어서 앉아야 했습니다. 살집이 많은 성인 남자라면 사용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주인분께서 이곳이 호텔이 아니라 요리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면서도 이렇게 식사를 챙겨주시고 심지어 같은 스타일로 조식까지 매일 챙겨주고 그것도 부담스럽지 않게 미리 의견을 물어보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위치는 테르미니역에서 900m, 걸어서 13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테르미니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한데 캐리어를 들고 있다면 버스 타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숙소 위치는 로마 명소들로부터 약간 벗어난 곳이지만 어차피 중심지까지 이동할 때 버스를 타면 되고 피렌체와 다르게 메트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이기 때문에 굳이 메인 스트리트에 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걸어간다고 해도 트레비 분수까지 1.6km로 도보 25분 정도 거리라 저는 산책 겸 가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운영하시는 안토니오와 니콜 부부를 포함 모든 직원이 너무나 친절해서 감사했습니다. 아고다 후기를 보면 친절함에 대해서는 모두가 극찬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숙소 옆에는 6일간 3번이나 화덕피자 먹으러 갔던 주인장 추천 알포르노 델라 소피타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제가 영상 인트로 부분에서 정신 못 차리고 극찬한 가게가 바로 이곳입니다. 피자 라인이 진심으로 맛있어서 저와 와이프의 인생 화덕피자집이 되어서 지금도 먹고 싶습니다. 저녁 시간만 되면 5분 정도 걸어서 먹으러 가자고 했던 커밀라떼도 숙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와이프가 피렌체 로마 3대 젤라또 등 가게를 꽤나 많이 가보았지만 젤라또는 이곳이 최고랍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스위스부터 이탈리아까지 24일간 묵었던 총 7개의 숙박시설 중 가장 좋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숙소를 직접 찾기 어려우시거나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숙소를 찾으신다면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충이라 말이 길었습니다. 다시 스페인 광장에 이어서 포폴로 광장을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공개 처형장이자 현재는 민중의 광장으로 불리는 포폴로 광장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또 스페인 광장에서 700m,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이 포폴로 광장은 트라이던트라고 하는 3개의 도로가 만나는 꼭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 기준 중심가에서는 가장 큰 광장이었는데 이름도 그에 맞게 민중의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광장 가운데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집트에서 손수 공수해온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높이가 36m나 됩니다. 오벨리스크는 라이온스 분수라고 해서 물을 뿜는 4마리 암사자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면에 특이하게 쌍둥이 성당이 있는데 왼쪽은 산타마리아 몬테산토, 오른쪽이 산타마리아 미라콜리 성당입니다.
내부를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이니 잠깐 들렀다 가셔도 됩니다. 광장은 과거에는 공개 처형 장소였다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이 광장을 가시면 딱 원피스가 떠오를 겁니다. 여기에 처형대 하나 세운다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어? 하면서 원피스에서 골디 로저가 처형된 로그타운이 이곳을 배경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폴로 광장을 온 김에 조금 걸어서 핀초 언덕도 올라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포폴로 광장에서 왼쪽 방면의 숲이 보르게세 공원이고 핀초 언덕은 그 초입에 있습니다. 핀초 언덕은 포폴로 광장에서 600m 거리로 걸어서 10분 걸립니다. 보통 저녁쯤에 노을이 지는 로마를 보기 위해 핀초 언덕으로 여행객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 멀리에 바티칸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보세요. 핀초 언덕이 보르게세 공원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보르게세 공원 또는 미술관으로 가셔도 됩니다. 보르게세 공원은 입장료가 없지만 만약 저 끝에 보르게세 미술관에 가신다면 티켓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숙소 가는 방면이라 여행을 마치고 산책 겸 보르게세 공원을 지났는데 엄청 큽니다. 보르게세는 영상 찍어놓은 게 거의 없고 딱히 공원이라는 점 외에 큰 인상이 없어서 설명은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사실 이 포폴로 광장은 다른 명소에 비해 꼭 가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스페인 광장을 지나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정도이고 촉박한 일정이라면 옵션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입에 손을 넣으면 손이 잘린다고 하는 진실의 입입니다. 진실의 입은 산타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 입구 안쪽 벽면에 있는 대리석 모양의 조각품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지금까지 설명한 베네치아 광장 위쪽이 아닌 아래쪽 명소로 콜로세움 일정 때 가면 됩니다. 깜피돌리오 언덕에서 코르도나타 계단을 내려와서 왼쪽으로 코스메딘 성당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베네치아 광장 남쪽 콜로세움 부근 1일 여행 코스를 갈 때 진실의 입을 마지막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반복 학습은 중요하니까 위치를 눈에 한번 담고 가겠습니다. 깜피돌리오에서 왼쪽으로 850m 11분 걸어가면 진실의 입에 도착하니 멀지는 않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가치는 크지 않아서 다른 메인 명소들과 그 가치를 비교하기는 좀 무리수입니다.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진실의 입을 배경으로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곳입니다. 별도 비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함이 구비되어 있고 매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분 같은 분이 서 계시면서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는데 사실 바로 옆문으로 들어가면 발렌타인데이의 기원이 숨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코스메딘 성당 안쪽 왼쪽을 보면 산 발렌티노 성인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 때 군 기강이 해이해지자 황제가 결혼을 금지하게 되는데 발렌티노 성인이 결혼은 하느님의 뜻이라며 몰래 혼례의식을 치러주다가 결국에는 황제에게 끌려와 처형당하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269년 2월 14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발렌타인데이가 바로 발렌티노 성인의 순교를 기념하는 날 2월 14일인 겁니다. 진실의 입과 코스메딘 성당은 30분 안으로 다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코스메딘 성당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매년 발렌타인데이 때마다 이 장소와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무조건 추천하는 명소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3편까지 업로드하면 다음 편에서 소개할 바티칸 부분과 제가 가보지 않은 일부 명소들을 제외하고는 구글에서 로마 명소를 검색하면 나오는 명소들의 대부분을 소개한 것이 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문가가 아닌 그냥 한번 여행을 다녀온 초행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정리하기 좋아하고 약간의 오지랖으로 아 이런 거 좀 누가 미리 알려주지 생각이 들면 경험에 약간의 공부를 더해서 영상을 만들고 배포하는 정도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로 뛰어가 6일간 다녀온 로마 명소 완전 정리 영상 3편은 마치겠습니다. 끝! . 스페인 광장 근처에서 분위기 있는 식당을 찾는다면 베베떼를 고려해보셔도 좋습니다.
구글 리뷰 1000개 이상의 평점 4.6으로 후기가 좋고 규모가 좀 있는지 공식 사이트도 운영합니다. 후기를 보면 비프 웰링턴이 인기가 있어서 저희도 맛좀 보려고 주문했고 가격은 29유로입니다. 먹어보세요. 훌륭? 너무 맛있어. 진짜. 웰링턴과 라비오. 맛있어. 비 온다 맥주가 생각보다 엄청 맛있어. 비 온다야.